대비 이따위로 방치했다가는 그땐 진짜 이설을 사용할 거야. 알았지? 알았어. 맹세할게. 와인, 우리 저기 가보자. 슬비야, 이제 우리 슬비도 카트 마음대로 탈 수 있어. 정말? 그럼 이제 아빠랑 매일매일 쇼핑할 수 있거든. 민호도 돼?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걸고 맹세했는데? 가자. 안녕하세요. 슬비구나. 장바가 오나 보네. 아빠는 어디 가셨어? 독립운동하러 갔어요. 어? 어? 근데 이제 다 끝났나 봐요. 집에 들어온대요. 얘는 진짜. 저, 들어가세요. 애가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요. 예. 엉뚱하게. 무슨 일 있어? 약속했잖아. 연락이라도 해. 제발. 슬비 아빠, 또 왜 그래? 메일이라도 한번 열어봐.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이유는 없잖아. 어디 취직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. 극단적인 생각이라뇨? 아니 뭐 멀쩡한 양반이 술 먹고 늦게 오면은 뻔하잖아요. 그게 노숙자 전 단계거든요. 그런 사람이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강대교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죠. 아, 이 단골 손님이라 입장료도 1,000원씩 깎아줬는데. 그치? 아니 근데 누구세요? 네? 아이 저 그냥요. 혹시 부인이세요? 아니요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문자, 음성 메시지, 메신저 다 남겼거든요. 저 통화 한 번만 해볼게요. 네, 그러세요.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소리 중으로 연결. 야, 이 인간아. 연락이 돼야 이혼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야. 빨랑 연락해, 세고랑 차기 싫으면. 뭐 여기 안 나온다고 해서 세고랑 차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남편분께서는 언제부터 집에 들어오질 않았나요? 혹시 저 신혼 초부터 그러셨습니까? 글쎄요.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
남들이 말하는 알콩달콩한 신혼기억은 없으니까요. 말하자면 권태기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거죠? 차라리 그러기나 하면 덜 억울하겠죠. 혹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요. 부인 쪽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셨습니까? 저 열심히 살았어요. 남들 하는 만큼 다 했고요.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그 사람한테도 할 만큼 하려고 했다고요. 할 만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? 들어와야지. 뭐 잘해주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? 부인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시지 그러셨어요. 가령 남편 회사로 찾아가 본다라든지.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. 차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것 증명하긴 정말 싫었어요. 예, 이해합니다. 근데 남편께서 왜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할까요?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저 미안합니다. 이렇게 무난히 급해가지고. 우와, 아니 뭔 밥을 그렇게 많이 보세요? 중고차가 기름 많이 먹는다더니. 시끄러워, 인마. 부장님, 또 아침 못 얻어 드셨네요? 아휴, 난 다시 태어나서 장가 간다면 정말 밥 잘해주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. 저는요, 섹시한 여자예요. 전 돈 잘 버는 남자를 고를 거예요. 남자는 돈이지만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섹시해야지. 아니지, 돈 많고 섹시하면 더 좋은가? 야, 밥 잘해주고 돈 많은 여자, 어? 아, 과장님은요? 나? 나는 외국 여자. 이야, 역시 과장님은 취향이 남다르세요. 어떤 외국 여자요? 섹시한 외국 여자? 한국말 못하는 외국 여자.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야? 손님, 대기 603동 맞죠? 아, 요즘 대리기사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? 아, 여기 다 온 것 같아. 나머진 티. 아, 감사합니다. 에. 들어가십시오. 에. 그래, 늦는 건 좋다 이거야.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래. 어? 벌써 갱년기야? 내가 누구야? 내가 뭐 집 지키는 강아지야? 이러려고 결혼하자 그랬어? 어쩔 수 없었다잖아. 미안해. 조용히 해! 한 번만 더 이랬다가는 그때 가면 안 될 거야. 알았어? 너, 어? 내가 한 번만 더 신문에 묻혀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? 어? 네가 신문 배달부야? 이런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얘기해. 너 이불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. 어제도 늦으시더니 오늘도 늦으시더니.